네,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쌓았습니다. 이렇게 강릉시립 교향악단과 또 강릉시립 합창단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으로 아주 소중한 음악, 영상, 네, 그리고 추억을 만들었는데요. 이 강릉인 마카 콘서트는 일반 연주자분들께서 우리 강릉시립예술단과 함께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바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만큼 무엇보다 우리 영상 보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이 강릉인 마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여러모로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. 우리 강릉예총의 박선자 총감독님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우리 류석원 지휘자님 또 시립합창단 박동희 지휘자님 그리고 우리 모든 단원분들 또 협연해 주신 모든 연주자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자,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예총이 주관하고 강릉시와 강릉교육지원청 후원으로 강릉시립예술단과 시민연주자가 함께한 강릉인 마카 콘서트 어느덧 마지막 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이 마지막 곡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선곡을 했습니다. 우리 한국인이라면 뜨거운 울림이 있는 바로 아리랑입니다. 네,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2021년 내년에는 많은 분들, 1,000명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큰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2020 강릉인 마카 콘서트 마지막 곡 아리랑 판타지로 함께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